방위산업청이 지난 16일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발전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방산 분야 고용 확대 전망에 따라 방산 기업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이금주 기자입니다. 최근 방산 수출 호조와 국방 R&D 투자 확대 등에 따라 방산 분야의 인력 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대응한 전문인력 양성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방산기업과 관련 대학들이 모였습니다. 세미나에는 방사청 관계자와 경북대학교 총장, 방산 분야 여러 관계자들이 참석해 국방 전문인력 수요에 대응한 인력 양성 방안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방위산업은 미래의 신성장 동력이자 첨단 산업을 견인하는 중추에 해당합니다. 방위산업이 국가 안보에 기여하고 국가의 선도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사청은 세미나 주제 발표를 통해 현재 추진 중인 방위산업 전문 인력 양성 지원 사업을 설명하고 이와 더불어 향후 방위산업 혁신 성장을 위해 추진해야 할 주요 추진 과제를 소개했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방위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 수요에 대응하여 산, 학, 연이 연계한 전문 인력 양성 방안을 토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오늘 전문가들의 토의와 그리고 여러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전문 인력 양성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학교의 국방 첨단 분야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방위산업 계약학과를 추가로 개설하고 방산기업 재직자에 대해서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 교육 컨텐츠를 제작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앞으로 방위산업의 혁신 성장을 이끌어나갈 핵심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산학관과 함께 힘을 모아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이금주입니다.